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혜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야당동 신축빌라, 역세권 신축빌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곳에 복층 타입을 촬영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3룸과 4룸의 모델하우스를 촬영하고 나서 저한테 많은 분들께서 문자나 전화, 또 카톡이나 유튜브의 댓글로 복층 타입도 보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이곳이 좀 빨리 분양이 되는 터라 기회가 된다면 꼭 촬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 찾아갔는데 포룸에 복층이 벌써 분양이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이 야당동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높습니다. 일반층이든 복층이든 가격대가 상당히 있는 편임에도 구조가 이 집만큼 따라오지를 못하는지, 네, 어쨌는지. 그래서 이렇게 빨리 좀 분양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현장들을 다 둘러보시고 가격이 높음에도 결국 이 집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3룸 복층 타입도 완성이 되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완성이 안 됐음에도 촬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조금 내부가 많이 어수선할 거라 요거는 감안을 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3룸 타입의 복층 전용 면적은 19.9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다락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확장 포함해서 72평인 3룸 복층 타입 지금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4층으로 그냥 바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안내 드렸던 입지 조건이나 또 주차장, 또 들어오는 입구 이런 설명 등은 지난 영상을 우측 상단에다 띄워 드릴 테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13인승의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3룸 복층 타입이고요. 반대 4룸 복층 타입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세대 현관부터 보겠습니다. 세대 현관은 양쪽으로 3칸씩 신발장이 나눠져 있는데 일반층 모델하우스 타입은 한쪽에 이렇게 몰려서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복층 계단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돼서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장치 역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삼연동 중문은 아직 설치 전입니다. 여기에 삼연동 중문이 설치될 예정이니까 이렇게 열고 여기서부터가 실내가 되는 겁니다. 이쪽부터 방이 있고 복층 계단 그리고 쭉 안쪽까지 해서 지난 일반층의 모델하우스 타입하고 대부분 다 아래층은 동일합니다. 먼저 방을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래층의 작은 방인데요. 확실히 일반층 타입보다는 계단 때문에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무리는 없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것도 동일합니다. 작은 방, 중간 방, 주방, 거실 해서 총 4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 타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각 방, 거실 포함해서 개별 온도 조절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복층, 그러니까 다락층에도 이렇게 개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각 층 또 모든 공간에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방 안쪽에는 시스템 헹거 아직 설치 전인데요. 여기 이렇게 문이 하나 달릴 거고 안에 헹거까지 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안쪽에 들어오면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일반층하고 동일합니다. 환기창, 그 다음에 커다란 2단 수납장, 아래는 선반 이렇게 잘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일체 용기는 아직 설치 전이고 세면대, 그 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까지 일반층 타입하고 동일합니다. 또 이쪽이 중간방인데요. 중간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면적은 작은 방보다는 조금 더 크긴 하지만 확실히 일반층 타입보다는 중간방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문 뒤쪽으로 해서 지금은 설치 전인데 여기도 붙박이장이 작지만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반층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방, 거실, 안방이 있는데요. 먼저 다용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용도실도 일반층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쪽 공간이 좀 줄어들어서 여기에 싱크대, 그러니까 보조주방 설치가 될 건데 확실히 일반층보다는 조금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다가 세탁기를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또 지난 일반층 타입하고 똑같이 저기 앞쪽에 세탁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세탁실 전용 공간에다 세탁기를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역시 주방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여기가 주방인데 주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역자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디귿자로도 볼 수 있는 주방입니다. 이쪽은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 메인 냉장고 한 대, 김치 냉장고 한 대 해서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이쪽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해서 식탁을 추가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식구가 많지 않으면 추가 식탁은 필요 없겠지만 설치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 앞쪽에다가 4인용 식탁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납 공간은 충분한 편이죠. 하부장, 상부장까지 빼곡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주방의 수납 공간이고요. 또 이쪽에 개수대가 설치가 될 예정인데 여기 싱크볼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였고 메인 쿡탑이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될 예정인데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주방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의 거실 공간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쪽 방향을 보면서 동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복층 타입에 와서 다시 재차 확인을 해봤는데요. 동향이 아니고 남동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동향이라고 말씀드렸던 방향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여기가 아트월인데요. 아트월 자리가 상당히 길게 돼 있는 것도 일반층 타입하고 동일하고요. 여기가 쇼파 자리인데 쇼파 자리 위로 이렇게 주방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게 싫으면 이렇게 커튼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쪽으로 해서 세탁실 전용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다용도실을 세탁실로 쓰지 않으신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탁기 하나 설치를 하고 수직으로 건조기까지 놓고 쓰시면 딱 좋을 세탁실 전용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자,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거실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시는 동양화 이중창호를 사용을 했고요. 또 이쪽이 안방인데요. 안방 크기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안방이니까 중간방하고 작은 방, 다용도실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역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이고요. 또 이쪽으로는 화장실, 그러니까 안방 욕실인데 이렇게 샤워부스 설치해서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환기창이 없고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양변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일체형 비데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쪽은 세면대 자리가 될 예정이고요. 또 옆에는 일반층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화장대 하나 들어가고 안쪽으로 시스템 행거 이렇게 설치해서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안방입니다. 여기도 제법 공간은 나오니까 기본 이상의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계단 폭도 표시를 해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층 올라오면 여기에 이렇게 미닫이 문이 하나 설치가 될 예정인데 현재는 설치 전입니다. 문틀을 보니까 미닫이 문이 설치가 될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층고가 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간을 봐도
꺾여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층고는 제가 여길 이렇게 메인으로 표시를 해 드릴 건데 약 2m 정도가 되니까 아주 살짝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190 정도 이상이다 나는. 예, 이런 분들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다 모든 공간을 서서 다닐 수 있는 복층입니다. 공간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표시를 해 드릴 건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트월, 그러니까 복층의 거실 아트월에 해당하고요. 이 반대편이 소파 자리가 될 텐데 저 끝에다 소파를 배치를 하면 이 TV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여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전진 배치해서 여기에 이쯤에 소파를 설치를 해 놓고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구 배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공간이 하나 더 반듯한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문이 하나 설치가 될 예정이라서 여기가 복층의 첫 번째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층의 첫 번째 방도 층고가 상당히 높고요. 안쪽에는 이런 공간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수납장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층고가 상당히 높죠. 네, 영상으로 보셔도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복층의 두 번째 방이 됩니다. 네, 여기도 네모 반듯하게 층고까지 해서 상당히 넉넉한 방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창은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나 있는데 여기는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이쪽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런 공간인데요. 여기는 뭐 테라스나 발코니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이 선택에 의해서 뭐 원하는 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은 그냥 면적에 포함되는 예, 그런 공간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방, 그 다음에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화장실 없나요? 예, 라고 하실 수 있죠. 네, 복층에도 화장실, 그러니까 욕실 하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아직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 보이지 않는데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가 이제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놔서 나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이쪽으로 나가서 전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라스가 네모 반듯해서 상당히 쓰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전기 콘센트 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을까요?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저 아래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는 현재는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거는 추가로 설치 요청하면 얼마든지 추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쓰는 용도의 테라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만 이 테라스에 딱 나오면 이 앞집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하게 되면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네, 여기를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서 이 앞집하고 좀 안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사생활 보호 면에서는 예,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복층 타입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좀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린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공사가 완료가 된 후에는 촬영할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복층 타입의 분양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